꼭 빠지지 않고 질문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네네. 바로 MBTI가 뭐냐. 맞습니다. 네. 혹시 선배님 MBTI 알고 계세요? 방송을 통해서 우연찮게 네. 한번 해봤어요. 네. 해보니까 아주 그 용이 주도하고 아주 잔머리가 뛰어난 NITJ. INTJ. INTJ는. 엠바이를 바꾸셨군요. 우리 훈련사님은? 저는 매번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래, 맞아요. 근데 다 그래요. 네, 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. 어느 컨디션에 이 검사를 하냐에 따라 다르고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 그래요.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혈액형을 믿습니다. 아, 그래요? 저도 혈액형 좋아해요. 저도 혈액형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혈액형. 나 무슨 형이니? 이게 제일 좋아요. 무슨 형이에요? 저 A형이요. 아이고. 저는 저기 별자리 좋아해요, 별자리. 무슨 자리세요? 저희가 왜 MBTI 얘기로 시작을 했냐면 MBTI별 견종이라는 게 있대요. 아, 견종이요? 네. 네. 두 분이 만약에 강아지였다면? 언제는 예쁜 푸들이기도 했다가. 맞아요, 맞아요. 아, 형님은 푸들인 적은 없죠. 아, 형님은 푸들인 적은 없죠. 네, 저 푸들이었어요. 아니. 저는 문제견이에요. 아, 늘 문제견. 문제견. 그 무는 개들 있죠? 네, 네. 문제견이에요. 그러네. INTJ형이 독립심이 강하지만 이게 막상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구보다 관용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쌀쌀맞고 무뚝뚝하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시베리안 허스키와 좀 닮았대요. 어? 그래요? 말, 네. 말이 많기는 하네요. 그렇죠. 얼추. 얼추. 이렇게 네. 저렇게. 쌀쌀맞죠? 아, 저 친구들이 네. 약간 좀 뭐 쌀쌀맞다고 해야 되나? 좀 냉랭하다고 해야 되나? 네. 비숑들이나 푸들처럼 이렇게 막 안기고 그런 맛은 좀 없어요. 시큰둥하죠? 네, 맞아요. 아, 시큰둥이 맞겠다. 쟤네들은 왜냐하면 썰면 메고 달려야 되는데 그치. 그런 게 없으니까 네. 삐져있는 것 같아요. 도현 씨는 어떤 견종입니까? 아, ISFJ와 좀 비슷한 견종은 온순하면서 적대감을 잘 드러내지 않는 뉴펀들랜드라는 견종과 닮아있다고 하네요. 큰 강아지인데. 저도 크니까. 저 아프카라운드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아프카라운드? 큰가요? 깨끗하니까. 아, 그래요? 그냥 무조건 길면. 전 들게요. 들게, 아. 저는 긴 게 들게. 알겠습니다.